오케이. 그다음에 그때 그렇다면 그다음에 또 모른다. 댄이죠. 댄.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모든 것. 뭐죠? 뭐죠? Everything 해도 되고, all All of. of. 그러면 뭐내돈 전부 다 하고 싶으면 내돈 전부 다 하고 싶으면 all of my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책 전부 하고 싶으면 all of my books 이렇게 하면 되겠죠. All of 뭐 하면 뭐뭐의 모든 것 이렇게. All of my money, all of my books, all of my friends.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것 하나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 보는 거 아닌데요. 숙제 검사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Other. 아, 니도 공부하세요. 너무 안 하는데 좀 빡세게 해야 되겠네. 예? 그렇죠. 공부 너무 안 하네. 좀 빡세게 좀 해드릴까요? 뭐 대답을 해야 될 거야. 뭐? Other. Other. 좀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논란. Surprised. Surprised. 그럼 surprised가 논란이면? 네. 네, 사인 받아 들고 오세요. Surprise의 뜻은 뭐겠어요? 이거 해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서 사인 받아 갖고 오라고. 네? 놀라나? 집에서 사인 받아서 선생님한테 내라고 그다음. 예? 오케이.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놀라게 하다. 그러면 surprising은 뭐예요? 놀라게 하는 또는 놀라게 하는 것.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가 하다시인데 3단 변신 뭐 이런 뜻이면 하다시고 하다시면 당연히 3단 변신 하겠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드, 서프라이즈드 3단 변신 하겠죠.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드, 서프라이즈드. 그러면 동사의 두 번째 녀석은 무슨 형? 과거형. 세 번째 녀석은? 입장받기 이런 거. 그럼 얘가 놀라게 하다면 얘는 어떤? 놀란. 놀라게 하는 걸 헉! 다 한 거죠. 됐습니까? 내가 서프라이징 한 거고 얘는 지금 서프라이즈드를 당한 거죠. 내가 하는. 됐습니까? 자,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냐? 하다시 공통 설명이야. 모든 하다시는 3단 변신도 하고 뭘 붙일 수도 있는데 ing를 붙일 수도 있는데 ing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ing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뭐뭐 하다란 말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그걸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 또는 동 명사라고 문법책에 나오는데 뭐 현재 분사, 동명사 이런 용어는 쓸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아직 중학생도 아닌데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놀라게 하는 것. 이게 문법책에 뭐라고 하냐, 동명사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이거 쓰였을 때 현재 분사다 라고들 얘기하는데요.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이라는 어떤 시가 되거나 뭐뭐 하는 것 이라는 이름 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사니까 3단 변신을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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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 놀라게 하다 놀라게 했었다. 얘는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서 깜짝 놀라게 된 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주세요. 어, 여기 틀린 게 너무 많았어. 혜리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쳐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려운, 아 두려운 겁먹은 scared죠. scared. scared.
좀애 생긴 게 이런 꼬라지 있으니까 이제 내가 뭔 얘기하게. 얘가 뭐로부터 왔다? 스퀘어로부터 왔다 이말 하겠죠. 그러면 스퀘어드의 뜻이 뭐예요? 겁먹은이죠. 무슨 씨예요? 그렇죠. 입장 밖에는 어떤 씨죠? 그럼 스퀘어가 3단면식 어떻게 한단 말이야? 스퀘어, 스퀘어드.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 뭐다? 스퀘어드다. 그러면 스퀘어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겁먹게 하다죠. 겁주다죠. 겁주다. 왜얘 뜻이 겁주답니까? 얘가 뭐기 때문에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겁을 먹은 거죠. 그럼 스퀘어의 뜻은 뭐 하다야? 겁주다. 스퀘어드는 겁 주었다라는 무슨 형태? 과거형인 거고. 얘는 뭐 바뀐 무슨 시?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스퀘어가 겁을 주다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스퀘어가 하다시니까 당연히 어떤 형태도 존재한다. 어떤 형태가 존재하겠어요? 이런 것도 있겠죠. 스퀘어링. 그렇죠? 그럼 스퀘어링의 뜻은 겁주는 또 뭐? 그렇죠. 겁을 주는. 그러면 스퀘어링 무비야, 스퀘어드 무비야. 스퀘어링 무비. 겁먹은 영화입니까? 겁을 주는 영화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스퀘어드 무비야, 스퀘어링 무비야. 그렇죠. 스퀘어링 무비를 보고 I am 스퀘어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ing형 형용사랍니다.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ing형 형용사라고 하고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는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얘를 보고는 무슨 형 형용사라고 하냐? ed형 형용사라고 해. ed형 형용사.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단어도 알 텐데.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에요? tired고 무슨 뜻? 피곤한. 자, 피곤한. tired의 뜻이 뭐다? 얘가 뜻이 피곤한이죠. 그렇죠. 피곤한 건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든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tired가 있단 말은 뭐도 있단 얘기야. 그렇죠. tired도 있고 뭐도 있다. tiring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tired가 피곤하니면 여기에 똑같이 생긴 녀석이 두 번째로 있을 거고 3단변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첫 번째 녀석 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피곤하게 만들다죠. 피곤하게 만든다. 피곤하게 하다고. 두 번째 녀석은 과거니까 피곤하게 했다고. 이제 세 번째 녀석은 피곤하게 하는 걸뭐한 거야? 당한 거니까 피곤해 하는 이죠. 그러면 타이어링의 뜻은 첫 번째 피곤하게 하는, 두 번째 피곤하게 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게 모든 하다시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한40% 알아들은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 이거 슬슬 움직여요. 응? 소리 키우는 게 슬슬 움직여요. 스스로 막 움직여. 네. 뚜껑 안에 때려. 너나 이제 선생님 부르지 마. 선생님 수업할 때는 수업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의의는 뭐죠?
his죠. his. 그의. his. 이런 걸 보고 뭐 좀 어려운 말로 무슨 격이라고 하는 책도 있던데 무슨 격이라고 합니까 여기? 그렇죠. 소유격이라고 하죠. 소유격. 소유격도 있고 격 격은 영어로 클래스라고 하는데 클래스가 다르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소유격도 있고 또 무슨 격도 있던가. 무슨 격도 있던가. 주격도 있죠. 주격. 그렇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주격. 주격은 히스의 주격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히죠. 왠지 빠르네. 그렇죠. 그러면 무슨 격도 있을까요? 목적격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목적격은 뭘까요? 목적격은 뭘까요? 그렇죠. 힘이겠죠. 됐습니까? 얘 뜻이 그는 그가 이런 뜻이고 얘는 그의란 뜻이고 얘는 그를 이란 뜻이고 그를 그에게 그럼 주격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격 원래 원래 형태가 누가 온다는 뜻이 무슨 시 앞에 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 그렇죠. 하다 시 앞에 오는 하다 시 앞에 나 그럼 그거 주격이라 그래. 주어 히스는 소유격이고 소유격 뒤에는 꼭 뭐가 따라다녀요. He's happy 뭐 이럴 수 있죠. 그쵸? 그쵸? He's very 뭐 이럴 수 있죠. 자 그럼 히스 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봐. 여러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히스 카? 히스 카우스? His chair 뭐 이러고 있네. 그치? 이름 그렇죠. 소유격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단 말이야. 소유격은 어떤 누구의 것인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을 보고 목적격이라 했죠. 목적격은 항상 뭐 뒤에 오나요? 하다시 뒤에. 그렇죠. 하다시 뒤에 오죠. 그렇죠. I like him.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얘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일 때 이럴 수 있는 거고 그 행동을 당할 때는 이 형태로 써야 된다는 게 주격이니 목적격이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아니, My like him이야. My like he야. 뭐야? I like him이군요. 그렇죠. 뭐예요? 뭐 어렵습니까? 주격, 목적격이. 그렇죠? 아, 어렵습니까? 네. Her likes me야. Her likes I야. Hers like me야. 뭐야 도대체? 만약에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녀가 날 좋아한다. She likes me? She likes me 해야 되지. 그치? 네. 맞습니까? 네. She가 주격인 거지. 알겠습니까? 별 거 아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문제는 뭐든가요? 오빠 오피니언 오케이, okay, problem, matter 이런 거 있지 않던가요? 하나도 공부 안 해왔네 이것들. 응? problem 숙제 아니었나요? 내가 분명히 카톡으로 보내줬지 않나요? 카톡 메모했어요. 인천명으로는 자신 있다? 요새 좀 바쁘신가 봐요? 왜 안 했어요? 공부 안 해온, 하나도 안 해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왜 안 해왔나요? 저요? 왜 안 해왔나요? 뭐 그러면 숙제를 좀 드릴게요. 어?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뭐 그냥 할 수는 없고 왜 못 해오셨나요?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뭐 숙제 하면 바로 찍어내면 되니까. 양면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귀찮게 셔플.
제가 당신과 함께 가면 실례가 될까요? 라고 하고 싶어. 지민이부터 해보자. 뭐라고 하면 될까? 맞아? 뭐 맞아? 뭐라 그랬는데? 틀린 것 같아? 네 의견. 뭐 의견이 없어? 빨리 얘기해봐. 의견은 있어요. 뭐 계속 기다리라고? 아무거나 해 빨리. 맞아? 맞아? 내가 한 게 맞아? 맞을 리가 없는 것 같고, 일단. 다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죠, 그러면? 지민이가 한 게 맞았죠. Would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Would you mind if I? 오늘 패턴은 Would you mind if I입니다. Would you mind? 자, mind가 싫어하답니다. Mind가 싫어하다. 그럼 Would you mind는 뭔 뜻이겠어? Would you mind? 너는 싫겠냐? 이 뜻입니다. 너는 싫겠냐? Would you mind? If I come, 만약 내가 뭐 한다면? 간다면, along은 따라가다 이 뜻이요. come along. 내가 만약 따라간다면, if I come along. 만약 내가 따라간다면, if I come along. 너와 함께, with you. Would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Would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오케이. 그래서, 진, 뭐라고? 오케이. Would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뭐라고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거 왜 하는지 알아요? 딴 사람 할 때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 니네 잘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Would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그러니까 딴 친구들 할 때도 잘 듣고 있어야 돼요. Would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Okay. Would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앉다는 뭐죠, 다 같이? Sit. Sit. 그럼 뭐 제가 좀 앉아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게 어디 나오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먹으면 당신이 싫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Would you mind if I eat this?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Would you mind if I eat this? Would you mind if I eat this? 하면서 Would you mind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너는 싫겠니?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싫으시겠어요? Would you mind if I eat this? 만약 내가 이것을 먹는다면 Would you mind if I eat this? 뭐? 소리가 안 나요. 네, 저 눈빛이 높아요.
Would you mind if I eat this? 오케이. 그다음에 제가 만약 여기에 앉는다면 당신은 싫겠습니까? 런닝 하네요. 그렇죠? 그럼 지인이 한번 해볼까? 다 했어, 엘리야? 들었습니까? 네. 뭐라 그랬는데? 맞아? 뭐라 그랬길래? 네가 했는 대로 했어? 내가? 잘 들으라고 했잖아. 지인이가 한 대로 승빈이가 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랬는데? 그렇죠.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하면 되겠죠.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If I, would you mind if I? Would you mind if I? 라고 하면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당신은 싫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영어하고 우리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Would you mind if I sit here?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뭐하고 싶다? 앉고 싶다. 그렇죠. 여기에 앉고 싶다라는 표현인데도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그렇죠? 근데 여기 앉고 싶으니까 당신은 싫겠습니까?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만약 제가 여기에 앉는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앉으세요 라는 대답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앉아도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니까 앉으세요 라는 대답이 뭐가 되냐면 노가 돼요. 노가 앉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뒤에 생략된 말이 No, I wouldn't mind이기 때문에. 아까 mind가 무슨 뜻이냐고, 싫어. 물론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싫어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No, I wouldn't mind 나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떻지 않습니다? 그렇죠, 싫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Would you mind라고 물었을 때는 No가 하라는 뜻이 되고요. 조금 주의해야 할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Would you mind if I? 헤이, 깜빡 잊고 안 주면 좋겠다, 그치? 네. 예스라고 해버리면 조금 뭐랄까, 좀 지민이 같은 느낌? 그렇죠? 지민이한테도 막 이렇게 지민이 좋아가지고 내가 짝사랑하는 어떤 남자애가 있어. 지민이 이쁘잖아, 그치? 아, 선생님 그리 너무 낫네요. 와,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면 거의 푹 빠져있지. 잘 안 나옵니다. 한 공주병은 걸린 것 같아요. 어, 야, 이제 잘 들리니? 네. 그랬는데 거기에 대고 Yes, I would mind 하면 그래, 난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 패턴이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틀면 당신은 싫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네요.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네가 잘하니까 그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맞아요?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죠? Would you mind if I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죠, 당연히. Would you mind if I turn on the music? 지민이가 맞은 것 같은데? 뭐가? 우주라고 했어요. Would you mind if I turn on the music? Would you mind if I turn on the music? Okay, 넌 싫겠니? 넌 싫겠니? Would you mind? 만약 내가 turn on the music 한다면 If I turn on the music? Would you mind if I turn on the music? Okay, 다음 제가 뭔가 여쭤보면 싫으시겠어요? 저요? 네. Would you mind if I ask
넘어갔습니까? 맞은 것 같아요. 틀렸겠죠, 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하고 싶은. 울지 말고 하세요. 네? 울지 말고 하세요. 큰 소리로. 잘했어요. If I 모르겠어요. 냠, 수고했어요. 예, 알겠어요. Would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Would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다 못 고쳤어? 세 개 남았어요. 고치기까지 내세요. Would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네? 혜리 뭐? 신혜리 축제하면 안 돼요? 축제 해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인데? 잘한다. 싸우지 마라. 헤이, 그래서 승빈아 뭐라고? If you... 맞았어? 어, 뭐라 그랬는데? Would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You에게 something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이고요. 오케이, 켜다는 뭐던가요? 아까 나왔는데 turn on이죠. turn은 그냥 돌리는 거고요. turn on. 그럼 끄다는 뭐겠어요? turn off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것 아까 나왔는데 뭐죠? something이죠. Do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some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와 함께 가다 아까 나왔는데 뭐였더라? Come along with. Come along with. 어떤 패턴이 나왔더라? Would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할 때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테이블 치우면 실례가 될까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Would you mind if I clear up the table? 이라고 하면 될까요? 뭐라 그랬는데? Would you mind if I clear up the table?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뭐 그것도 그것도 되긴 되는데 내가 가르쳐 준 패턴은 이거죠. 뭐라고요? Would you mind if I clear up the table? 어, 좀 잘한다. 어. 이거는 프린트 두 개만 하면 되겠다 숙제. 이 카드는. 그렇죠. 이거는 세 개 했고, 이거는 이 카드는 두 개만 하면 되잖아 숙제. 네. 그렇지. 맞죠. 어? 이 카드는 숙제 두 개만 두 장만 프린트 하면 되겠죠. 2인분만 프린트하면 되겠지,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해했어요. 뭐라고요? Would you mind if I clear up the table? Would you mind if I clear up the table? 오케이, 그 다음에 완전히 치우다 방금 나왔죠, 뭐였어요? Clear up이죠. Clear up. Clean up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A로 시작하는 ask죠. 그래서 너에게 뭔가 물어보다 ask you something. Would you mind if I ask you something?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table 같은 단어. 그 다음에 뭐뭐를 따라서 along the path 할 때도 만나봤죠. 싫어하다 mind. 그 다음에 음악, music. 그래서 뭐 음악을 켜다가 아까 나왔는데 뭐 일단 음악 켜다 turn on the music.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험 치고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의미 셔플 일단 뿅뿅 페인트 두 장 오케이. 그 다음에는 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자, 뭘 할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좋습니까? 뭐 헷갈려서 그러지 마시고요. 전번처럼 블로그에다 써놓을까?
하겠습니다. 자, 패턴 영어 37 쓰기 연습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통문장은 제가 완성시켜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업이니까 말하기 시험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까? The table. 됐습니까? 말하기 시험. 그 다음에 단어 시험 한 번 더 치고 요 세 개를 공부합니다. 예. 쓰기 시험 준비, 말하기 시험 준비, 쓰기 시험 준비. 됐습니까? 오케이. 다 나왔나? 중고들 하였습니다. 뒤에 그 책 여기다가 수업할 때 써. 왜? 뭐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갈등이 되는데? 어떤 점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규는 무슨 봉사활동? 네? 무슨 봉사활동? 응?